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진성준 간사입니다. 네, 오늘 제10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7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 총 17명이 공모에 응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적격 8명, 부적격 2명, 2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심사 7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심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 7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소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검증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한 추가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월 2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마지막 공모, 3차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기 회의는 1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소명 등 계속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